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 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수 있도록 힘을 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지역화폐를 사용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이 지역화폐는 아마 다루는 것은 처음 같습니다. 이걸 이제 오늘 다루게 된 것은 그나마 이제 2020년도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중앙언론지 가운데서 가장 여러분들 정직하게 한정된 상황 속에서도 실상을 안기려고 노력했던 분이 중앙일보의 김방현 내셔널 부장입니다. 대전 총국장을 지냈던 분이죠. 지금도 아마 대전에서 취재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오늘 발로 뛰는 기사를 많이 쓰시니까 대전에서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문제를 다뤘네요. 지역 화폐는 대전과 인연이 꽤 깊습니다. 대전 중구청장이 취임하자마자 지역 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고 대전 국회의원이 지역 화폐법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들 구청장과 국회의원은 시민단체 출신으로 대부분 민주당 후보들이겠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거를 장악했으니까 대전도 거의 전부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후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고 대전의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긴 방연 내셔널 부장께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한국사회에 펼쳐질 미래상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를 장악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를 어떻게 이렇게 변형시켜 나갈 것인가를 김방연 기자의 취재기에서 저는 그냥, 그냥 다 읽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본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은, 처음엔 누구에게 이것을 제공합니까? 어떤 명목으로 제공합니까? 그냥 공짜로 지역화폐를 제공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손에 현금을 지어주는 일과 같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란 것이 그냥 손에 현금 대신에 지역화폐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AIC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거 어떻게 줍니까? 잘 쓰는 분은 혼이 알리시겠지만 답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첫째, 구매를 통한 제공. 일반 주민들이 지역화폐를 구매할 때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보통 60% 정도의 할인 혜택의 조언입니다. 쿠폰을 사는 거죠. 100원짜리를 94원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물건 사, 쓸 때는 1원을쓸수 있는 겁니다. 6%를 누가 이름 지원하는 겁니까? 세금으로 지방다치단체가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 쿠폰을 팔때 6원을 보조금으로 지불한 겁니다. 세금으로. 그게 현금을 지어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다음에 정책자금지급수단 복지수단이나 정책지원금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청년수당이나 산후조리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청년수당을 100만 원 주는 대신에 100만 원짜리 이러면 지역화폐를 주는 겁니다. 그 돈을 뿌리는 겁니다. 돈을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현금을 여러분 주기가 힘드니까 예,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그냥 돈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분 그 이게 보면은 윤정부 들어와 가지고 보조액수가 좀 줄어들었지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광범위하게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은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각 지방 자치 단체가 화폐를 발행하는 겁니다. 화폐를 한국은행 제외하고 각자가 좀 알아 가지고 경기 부양책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의 결과는 매표하는 거죠. 표를 얻는 겁니다. 소를 얻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돈을 뿌리는 겁니다. 그게 돈을 살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살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지역화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제 이런 것이 강범위하게 확산될 겁니다. 김재선 대전 중구청장은 내년을 목표로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돈을 쓰는 겁니다. 그 이제 김방현 기자가 정리금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예상으로 중단하고 지역 화폐를 발행하면 할수록 세금이 많이 난 쓰이는 구조다. 그냥 지역 화폐란 이름을 들고 있지만 그냥 돈을 뿌리는 겁니다. 돈을 뭐 어떤 경우는 10% 디스카운트에 서 10%만큼 이러 돈을 뿌리고 그 다음에 청년 수당이나 산후 뭐 수당 이렇게 쓰면 돈을 뿌리고 그러니까 돈을 지어주는 것보다 그냥 돈을 지어주는 거죠. 예. 지역 화폐란 이름으로. 이게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앞으로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구체적인 방향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 화폐가 훨씬 더 확산이 되고, 예. 이거를 중심으로서 지이뭐 지지층이 결속이 되겠죠. 그렇게 베네수엘라가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견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현재 마두라 정권에. 돈을 그냥 뿌리는 겁니다. 돈을 뿌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선거는 기본적으로, 예, 선거를 장악한 상태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좋은 방법이죠. 국회 동의도 받을 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여러분들 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옆 동네 샌데 이곳에서 안 하면 표를 뺏길 테니까 경쟁적으로 이제 지역화폐를 뭡니까? 홍길동 지역화폐, 뭐 문의점 지역화폐가 확산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뭐 간단한 거죠. 예. 1980년도에 그리스에서 했던가고 비슷한 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걸 이제 김방현 기자가 아주 상세하게 이런 가운데 이번 국회에서 지역 화폐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했고 지역 화폐법은 이재명표 현금 살포법, 항구조로 현금을 살포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이런들. 여당이 이야기했는데 뭐 선거가 이제 빼앗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한국사에서 회 기본 사회 구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돈을 뿌리는 것이 거의 일상적인 일이 될 겁니다. 일상적인 일이 그리고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선거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지방 권력도 다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죠.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 광복회장을 지냈던 김원웅 전 광복회장처럼 암투병 중에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죽음이 영원한 침묵을 강요하기 전까지 뭡니까? 자신과 일파의 사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 일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인간은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않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악한 존재인 겁니다.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될수 있다면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라도 외세에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들 시민들이 정치 권력을 의심하고 정치 권력의 독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심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국가주의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왔고 그 다음에 투쟁을 통해서 자유나 피를 흘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 권력자를 맹종하거나 맹신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거죠. 국가가 발표하면 다 믿어야 되는 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름 지금 한국이 가는 그 향방에 여러분들 제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긴방연 기자가 쓴 현장 보버죠 현장 리포트를 보고 그게 다정체지 연결돼가지면 앞날이 보이는 겁니다.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예, 그 사람들이 매표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견고하게 만들겠구나. 대전시는 2020년부터 3년간 지역화폐 예산으로 4 7 0 0을 쏟아부었고 예, 그 결과 소상인간 매출 격차와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커졌다. 더 대형업체로 다지역화폐가 돌아가는 겁니다.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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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들은 크게 도움이 된 거죠.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의 지역 화폐법덕에 집착하는 것은 현금 살포의 매력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걸 참 이기기가 힘든 겁니다. 그리스나 이저 스위스처럼 이렇게 좀 개화된 그런 시민들이 아니면 이걸 이기기가 힘든 거죠. 국민에게 환심을넣는데 현금만큼 좋은 게 없다. 현금 박치기하면 다 넘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나라가 골로 가든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이들의 어려움을 차든, 이렇게까지 별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네 김방현 기자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해 놓으셨네요. 그들은 나라가 골뱅이, 들근말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이름 아주 대표인 인물을 우리가 최근까지 봤지 않습니까? 광복회장 하던 김원웅 회장이 마지막까지 뭐죠? 그냥. 지 쪼대로 하다 가는 걸 봤지 않습니까? 인간이 본래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완장을 찬 사람들을 항상 경계하고 권력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권력을 여러분들 견제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선거까지 완전히 장악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흐르는 강물처럼 대한민국이 가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 지역화폐는 대한화폐 하나고 뭐 간단하게 여러분 이야기하면 현금을 주기가 좀 그러니까 지역화폐라 여러분들 포장을 해가지고 표를 사는데 쓰는 겁니다. 표를 사는데. 돈 주면 사람들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행 규모가 계속 활성화되는 거죠. 돈을 써가지고 그냥 표를 매표하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좋 이번에 저도 처음 지역화폐를 한번 들여다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보리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